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엽기 떡볶이 매운맛 도전해 볼 겁니다. 지난 엽떡 영상에서는 맵부심을 좀 많이 제가 부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쿨피스, 우유, 물, 단무지 뭐 이런 거, 뭐 주먹밥 다 추가 안 했고요. 이것만 먹을 거예요. 엽기 반반에다가 우동사리 시키고요. 떡사리하고 오뎅사리 추가했습니다. 매운맛 맞고요. 가장 맵게 해달라고 요청사항에 적었습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떡부터. 여러분들이 떡볶이에 있는 떡을 많이 먹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떡을 오늘 주로 먹을게요. 우동사리 처음 먹을 때 맛있다. 앞머리를 고정시킬 거. 계속 눈을 찌르네. 땀이 나니까 에어밴드를 하고 먹어야겠어. 오! 이거 좀 쓰고 먹을게요.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그냥 아 나는 땀이 많은 편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며칠 전에 헬스장을 가가지고 트레이너분이 땀 왜 이렇게 많이 흘리시냐고 인바디를 했는데 제가 근육이 없고 다 지방이거든요. 체내 지방이 많으면 땀이 많다고 막 그러는 거고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뭔가 살짝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또 살 빼면은 춥대요.
찌르덩어리. 평소에 여러 개 막 이것저것 사이드 메뉴랑 먹을 때는 몰랐거든요? 딱 엽떡만 먹으니까 느껴지는 게 마늘 맛이 진짜 강하게 나요. 추가랑 어묵 추가를 괜히 했나봐. 3분의 1? 조금 안 되게 남은 것 같은데, 엽떡을 이것만 먹다 보니까 딴 게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남겨놨다가 내일 뭘 먹을 거냐면은 아주 바삭바삭하고 맛있고 막 이런 거를 같이 곁들여 먹을 거예요. 조금 느끼한데 엽떡이 확 잡아주겠죠?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먹방 끝났으니까 이제 좀 마셔도 되나요? 시원한 물 먹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피드백 요청 사항들 좀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한번 영상을 다시 찍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솔직히 물 없이 뭐 단무지 없이 이런 거 도전은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하게 됐어요. 아까 오프닝 찍으면서도 아 이거 내가 물 없이도 단무지 없이도 가능할까? 아 중간에 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먹다 보니까 그래도 견딜만은 해가지고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냥 먹어봤으니까 다음번에는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 매운 거 먹을 때 여러분 이거 헤어밴드 진짜 추천해요. 짱! 이거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헤어밴드가 우리 집에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세수할 때 하는 거 그걸 했는데 하여튼 이거 헤어밴드 저 매운 거 먹을 때 자주 애용 좀 해야겠어. 맨날 이마에 땀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맨날 닦기 바빴잖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